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토요일 오후 잘 지내고 계시죠? 대상경제분석공부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야 합니다. 공무에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 즉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자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조촐하고 실물금액을 모으고 기초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실천하고 계시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통한 사회복지 협회와 연결이 돼서. 지금 아이들, 몇 명의 아이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1,115분 실천하고 계시고요. 아, 요즘 들어서 많이 참여들 하고 계십니다. 예, 좋은 현상이고,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지으셔서, 어, 많은, 네,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네, 하시면 좋고요. 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지요. 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는 법입니다. 내가 뿌린 만큼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쪽에 금액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 후원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릴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도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시청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어, 커피 후원 요즘 날씨가 좀 춥다고 많이들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멤버십 후원은 꾸준하게 저한테 에,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커피 후원 정기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어, 그다음에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준 사이트고요. 프레드. 네, 거기서 인기 시리즈 보시면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10년물, 2년물.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보시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쪽으로 돌아설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항상 역전된 이후에 올라오면 침체. 예, 네, 이거 음영 보이시죠? 침체, 침체. 역전 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역전이 되어 있고, 자,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네, 침체에 빠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게 침체 신호 표시가 좀 늦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요. 자, 모기지 한번 볼까요? 6.27, 6%, 아직도 높은 거예요. 네, 6%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아직 확 빠지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 유효 금리는 현재, 네, 4.5%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 표시는 네, 3.7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올리는 거죠,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0년과 2년, 10년과 3개월, 3개월 한번 볼까요, 또 얘도? 예, 얘도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플러스 쪽으로, 근데 얘는 10년과 2년과 틀리게, 급하게 올라옵니다. 급하게. 그래서 급하게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상당히 안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음영 표시, 침체 표시는 나중에 한참 있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이지수조정 어, 스프레드. 자, 얘는 고점 찍고 조정 주고, 예, 저점 이탈 안한 상태에서 살짝 올라오는 상태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 예, 5%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상당, 상당히 소강 상태고, 그래서 조만간, 네, 뭔가 크래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 보셔요. 네, 4.5, 4.6, 지금 머물고 있죠. 잘 판단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총 자산 연준는자 얼마나 줄었나 볼까요? 예어 지금 보면은 12월 14일 주간에 예, 5조 8,830억 달러 예, 한 2주 동안 변화가 없다가 한 190억 달러 정도 예, 조금 줄었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빼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준의 의지는 이거를 이제 3조 달러까지 이제 뺀다고 그랬는데 과연 될까? 지금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 네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실업률이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항상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바닥을 칠때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바닥 치고 올라오면서 리세션, 침체. 바닥 치고 올라오면서 침체. 바닥 치고 올라오면서 침체. 바닥 치고 확 올라오면서 팬데믹,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3.7이고요. 상당히 낮은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늦게 반영이 돼요. 너무 늦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물가지수가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물가지수보다는, 네, 이런 실업과 고용, 임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실업률을 예의주시하는데, 요거보다 살짝 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규 수당, 뭐, 실업 청구 건수도 있고,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만한 게 요겁니다. 네, 비농업 고용 지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비농팜 페럴. 네, 농팜 페럴 자, 농축 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 인구수 변화를 측정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결정 활동 부분을 차지하는 네, 소비자 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 예. 소비자 지출. 그래서 PC 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도 연동이 되는 그래서 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이게 잘안 보이는데.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숫자를 보셔요 숫자. 밑에 있는 숫자. 그래서 26만 3천 건이죠. 고용이. 일어났습니다. 12월. 그러니까 11월 달 고용이. 자, 그러면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어, 1월 초에 12월 달께. 그런데 요 줄어드는 속도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2022년 들어와서 40만 건, 30만 건, 50만 건, 30만 건, 20만 건으로 줄어들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자 마이너스 영역.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본격적인 실업률의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번에 연준의 그 FOMC 12월달 그때도 보면 실업률이 4.6%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현재는 3.7%죠. 예, 3.7%. 그러면 이게 죽지 않으면, 네, 이게 죽지 않으면 연준은 계속해서 고금리를 어 유지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비농업 고용 지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막대 그래프도 뭐좀 보시고 밑에 있는 숫자도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에 우리가 이제 회사채 쪽에서의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떤가 좀 봐야 되는데 아 트리플 A가 4.5면요.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자, 불과, 예. 2020년, 재작년 7월 달만 해도 수익률이 1.4%였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졌을까? 예. 연준이 돈을 풀어갔고요. 여기서 어마무시한, 네. 채권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AAA 기업들이. 그러니까 애플, 뭐, 아마존,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예. 작년 7월달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 재작년, 작년 때부터에서는 본격적인 상승. 12월말부터 예, 금리 올릴게라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죠? 예,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업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 그 침체 구간에 보시면 이게 한5% 정도가 넘어가면 네, 위험 구간이죠. 여기서도 보면 어,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네. 지금 5% 구간을 넘으면 침체 표시가 돼요. 이렇게 상당히 예, 위험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상당히 잘 봐야 된다. 왜? 앞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땡기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네, 예,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조정이 살짝 지금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주의하자. 그러면, 자, 트리플 B는, 아, B는요? 높아요, 얘도. 예, 엄청 높아요. 보세요. 예,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2008년 이때 리먼 사태 이후로, 예, 그래서 얘는 6%. 자, 트리플 B는 6%가 어떤 어, 상당히 위험. 예, 여기 6% 한번 넘었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위험하다 이거죠. 네, 회사채 쪽에. 그래서 아직 회사 부도 얘기는 안 나오지만 위험 구간에 있다. 그다음에 BB. 예, 정크 하일드. 예, 얘도 한 7.5%, 예. 8% 어, 7.5%. 그래서 얘도 지금 위험하죠? 예, 위험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면 특히 이 점크 등급의 문 아이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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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c 막내 최고 막내인데 이자가 15%에요. 15%, 15%. 회사채 이자가 여러분, 이거 견디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진짜 내일, 예?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고점 찍고. 예, 16.16.17 정도 고점 찍고 내려와서 점 잡고 폼 잡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는 15인데, 15를 일단 넘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할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근데 여기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 팬데믹 상황까지도 지금 여기 자 15, 16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죠. 근데 만약에 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준이 돈을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마디로 한개 기업을 살려준 거예요. 망할 것들. 네. 살려줬는데 이번에 살려줄까요? 안 살려줄 것 같아요. 이런 게 지금 시장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다른 의도는 없고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네. 제가 볼땐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미국, 어, 만천, 구백, 몇개또 망했나 보네요. 지난주에는 만 이천 얼마였는데. 네. 만천, 구백, 구십, 칠 개. 자, 그러면, 어,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네요. 자, 1일9고칠잘좀 보시고요. 자,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제 건강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위는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많이 밀렸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시가 총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얘가 예전에는 1조 클럽에 있었어요. 1조 달러. 그런데 지금 테슬라, 예. 네, 389 달러. 예전에 다 예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네, 어떤, 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봐도 상당히 안 좋았던 모양이죠. 어제 엄청 떨어졌네요. 또 1.76%. 예. 네. 자, 잘좀 보시고. 애플이 이제 2조 클럽에서 이제 빠질 이제 위기계에 있는 거죠. 요거. 음.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해서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네, 콜컴입니다. 지금 닷컴 버블을 재원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 현재 47% 빠져 있습니다. RSI 43. 이번에 이제 한번 풍덩 빠질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상황 체크하시고, 낙한 버볼때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지금 계속 보여 드리고 있고. 자, 애플입니다. 월봉이고요. 자, 아직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 종가상으로는 지금 저점을 찍었어요. 종가. 예. 네. 종가상으로는 저점 찍었고 저가상으로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 자, 예상은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에 의해서 얘는 107달러 하나 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어, 헤드 앤 숄더에서 내려오는 여기까지, 한 70달러까지 이런 으시라 여기가 어, 팬데믹의 근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RSI 월봉에서 네,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7이고요. 주의하시기 바라고, 어제도 살짝 빠졌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주봉, 자, 헤드 앤드 숄더 패턴에서, 자, 고점을 못 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자, 130달러 근처에 있는데, 요게 아마 붕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0달러, 70달러까지 내려오는지 여부, 그 다음에 주봉에서 RSI 39, 이제 풍동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자, 풍동 빠지게 되면 당연히 100달러 정도까지는 단숨에 내려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기업의 실적에 대한, 그 다음에. 레세션에 예, 대한 지금 네,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세력들도 던지기 시작했다. 잘좀 보시고요. 자, 볼륨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예, 거래량이 나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에서 지금 살짝 개기고 있는데, 요거는 조만간 내려올 걸로 보이고 있다. 애플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얘가 예전에 2.2달러였어요. 여기서. 여기 2달러.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일어났고, 꺼지고 있죠. 예. 네. 전형적인 거품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거품이 꺼지, 꺼지게 되면, 자, 예전에도 그래서 1929년. 네. 그 다음에 닷컴버블 때. 네. 그때의 주식들을 보면, 좀 이따 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그래서 상당 폭 내려온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세션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70달러까지는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재탕이죠. 네. 한번더 해먹었죠.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버블이죠. 네. 꼭 애플 모양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결국엔 66%까지 빠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리먼 겪고 나서 얘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16년 걸렸어요. 16년. 아시겠죠? 예, 요 고점 가격까지 오는데 이 주식이 그래도 얘는 운이 좋은 거예요. 몇년 걸렸다고요? 16년 걸렸습니다. 애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 RSI, 월봉에서 46.59. 자, 그래서 고점 대비 38% 지금 빠진 상태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아직까지는 염, 염장케 있는데, 조만간 얘도 폭락으로 진입할 게 아닌가.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예, 네. 내려오면서 중요한 사인입니다. 하락으로의 전환.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헬렐레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은, 자, 고점 대비 45% 빠졌고요. 자, 200주선도 이탈했습니다. RSI 주봉이고요. 자, 얼마냐? 음, 38입니다. 한번 풍덩, 그러면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볼륨을 보시면 거래량 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 소위 말하는 미국 주식 아니면 전 세계 주식의 3 대장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업을 성설이죠. 네잘 보시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침체를 어, 주식시장 그다음에 주식들이 반영을 한다라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아마존은 더 합니다. 네좀더 내려왔네요. 저점이 네 얼마요? 56%입니다. 끝났죠, 이제? 예. 어, 그래서 반등당 반등 줬지만 예, 완전히 지금 크로스 나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왜 내려갈까? 단순합니다. 비싸니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도 팔고 안 좋으니까 팔고. 다 팔고 있는 겁니다. 얘가 4등이죠. 예. 4등짜리가 힘을 못,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예, 취약하고 56%.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한참 밀렸죠. 순위에서. 네, 얘도, 자, 헤드 앤드 숄더 패턴에서 넥라인 붕괴된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네, 얘는 까이게 되면 여기 50달러, 아, 25달러? 여기 팬데믹 저점? 네. 23달러, 25달러. 여기까지 여러분 오셔야 돼요. 예. 네. 아, 설마, 아, 설마가 지금 사람 잡잖아요. 지금 여기 안 보세요, 이거? 예? 네? 그죠? 올, 봉도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얘는 비트코인, 네, 그 다음에 IPO. 이런 애들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결국엔 세력들의 작품입니다. 전기차 설레발치고 유동성으로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다 팔아먹고, 대주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CEO란 놈도 다 팔아먹고, 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상당히 덜이한, 음, 그런 시장의 모습이죠. 아, 미국 시장이라고, 예, 다 있, 있는 겁니다. 이런 세력주. 예, 전형적인 세력주입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가 만들어낸 일종의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반등심에도 반등심에도 계속했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심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가까지 나중에 올까? 과연? 그 다음에 침체가 뭐한두 해로 끝나겠습니까? 오래 갈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계속해서 사라고 했어요. 내려올 때. 저점이니까 사라. 반동주고 폭락. 저점이니까 사라. 반동주고 폭락. 저, 지금도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샀어요, 샀어요? 자, 그러면 뭐라 고 그래요? 어, 너나 많이 사. 너나 많이 샀어요. 70% 빠졌습니다. 예, 고점 대비 70%. 이게 무려 작년 11월 달 고점이었어요.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70% 까였고요. 이게 현실이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 찍고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무조건 빠져나온다. 예. 설령 여기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사면 돼요. 근데 돌파를 못 했잖아요. 계속 내려오 네. 예. 명심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예. 버크셔 헬스웨이 예. 버핏 할아버지 회사.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머물고 있죠? 예, 엄청나게 눈치 보고 있는데, 얘도 이제 갈길갈 갈 겁니다. 27% 까였고요. 자,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 예,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제가 봐도. 네, 큰 박스권이고요. 자, 큰 박스권에서 지금 상단 쪽에 머물고 있고, 지금 여기, 글쎄요, 이게 헬스케어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참 어렵네요. 이거,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그주식 어, 또는 배도 주식이 되는 거죠. 변동성이 작아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추세는 보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어,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놈들은 많이 하락을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리세이션 끝나고 바닥 잡을 때 지수가 네, 이런 거 담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좀 참고 좀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비싸입니다. 비싸. 아, 얘도 세죠 근데 이제 30% 일단 까였는데 반등은 들어왔지만 음, 또 내려갈 타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예, 옛날에 페이스북. 이제 얘가 76% 빠져 있습니다. 자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어, 미디어에서 막 떠들고 하더니 올라갔나요? 반등조차도 안 들어왔습니다. 76%고요. 예, 거래량 좀 볼까요? 예, 오히려 더 폭락을 가중을 했고 지금 네,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있다 사람들이 예,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별로예요. 예, 뭔가 예, 뭐 메타 플랫폼 그래서 뭐 어, 앞으로 미래에는 좋을지는 몰라도 어, 나중에 시장 돌아설 때 얘가 짱때 예, 양봉 생기면서 거래랑 싫으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볼까? 지금은 아니다. 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TSMC입니다. 자, TSMC 보시면, 자, 고점, 저점, 되돌림, 예, 38% 근처 갔다가, 그래서 AB파, 아니면 AB, 지금 C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버핏 할아버지가 샀는데, 자, 2주 동안은 뭐 짱짱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죠? 보이시죠? 예. 근데, 뭐예요, 지금? 예. 한 달, 일주일 지났는데, 없어요. 더 후속 매수가 안 들어와요. 왜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사요. 예. 그러면, 어, 버피 놈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샀다가 떨어지면 또 사요.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파는 게또느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바닥 잡을 때까지. 음. 시장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치고 돌아설 때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매수 해놨으니까 아마 이것도 상당 폭 올라갈 것이다. 그럼 삼성전자는 네, 똑같이 움직입니다. TSMC.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마트. 자, 월마트가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반동도 무지하게 세게 나왔죠. 그죠? 실적, 실적이죠. 그죠? 근데 왜 얘가 중요하냐? 소비. 소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소비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서도 크게 거래량 안 터지고 어 살짝 요렇게. 그래서 얘는 0.2% 그죠? 음. 요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좀, 어, 좀 보시고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중국 주식이죠. 얘도 세게 안 들어왔죠. 그래서 얘는 고점 대비. 자, 작년 2월 달 고점 치고 내려왔죠. 20%안 지우죠. 왜요? 네. 이런 역사적인, 예, 보세요. 얘가 몇 달러냐. 1달러, 30센트였어요. 1.3달러. 음. 그게 100달러까지 왔으니까 100배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자, 100배 상승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 고점을 쳤어요. 자, 근데 한 일주일, 그러니까 한달 지켜보니까 못 넘어요. 이 고점을, 역사를. 그러면 이상징후다. 이상 증후니까20% 까이면 나온다. 무조건. 네. 무조건 20% 까이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반등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나갈 수도 없어요. 이거 물려있으면. 그럼 이 주식이, 이 주식이 100달러 올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퀘션입니다. 예. 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J.P.모간, 자 고점 저점 50% 되돌리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예. 그래서 얘도 은행주로서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자 좋았죠?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 근처 갔다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갈 거라고 설레발 칠게 아니라 이 흐름을 잘 보자. 흐름을, 예. 흐름을. 그래서 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고 반등 줄때 거래량이 작으면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엔 요 근처 가더니 그냥 두드려 맞기 시작을 하더라. 예, 결국엔 이 저점을 깨고 자 얼마까지 한 45달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50달러. 예, 앞으로도 3분의 1터막이 나야 돼요. 이거 다이버전스 발발생이 됐고 엄청난 폭락을 했다. 얼마? 70% 까인 겁니다. 고점 저점 이렇게. 그래서 A, B, 자, 킬러 C가 남았는데, 지금 이 킬러 C에 작동되는 중이면서, 그러면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50달러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거를 누가 바라고 있죠? 연준이 바라고 있습니다. 홈 디포, 네. 고점, 저점, 네. 자, 보시면, 네. 자 고점 저점 예, 50% 되돌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얘도 몇 프로 37% 까였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건축 자재 이런 쪽이니까 건축 쪽이니까 흐름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바바입니다. 바바, 예, 알리 바바. 예, 얘는 80% 대공황급으로 폭락이 됐죠. 똑같습니다. 얘도 미국 그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60달러에서 자 그다음에 320달러까지 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빠졌죠, 80%. 좋은 모습인가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지금 많은 주식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고요. 지금 몇몇 주식들만 그래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애플입니다. 이제 애플이 팬데믹 저점까지 간다라면 나스닥 지수도 그 정도 갈 것이다. 그래서 7천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좀더 강하게 리세션이 온다라면 4천선까지도 나스닥이 무너질 수 있다.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고민하냐면, 자 어떻게 하면 저점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하고요. 그래서 자, 나스닥 랭코 차트 지금 어때요? 네, 반등 다음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결국엔. 네, A, B 하고 지금 C 파가 진행 중이라는 거. 자, S&P 500입니다. A, B 하고 지금 C 파. 자, 그다음에 다우. 다우도 그렇다. 다우는 아유 아니네. 어, 세게 나오죠. 전고점까지 와있죠. 이쌍봉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쌍봉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네, 좀 세게 나오고 있죠 밑으로.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하락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과 주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별로,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추세는 하락 추세를 잡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TI. 자, 원인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바닥 부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서 방향성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자, 이제 금을 보시면, 자, 어때요? 네. 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박스권 이루면서, 예,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자, 1800달러. 그래서 앞으로 금과 은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특수지표 종료하고 보니까, 예, 어때요? 자,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었어요. 2072달러. 1온스에. 자, 그랬는데, 자, 지금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지만, 후행스팬은 몸통으로 들어가 있고, 자, 박스권에서 살짝 내려오다가, 여기, 예, 구름대 지지가 딱 보였죠. 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자, 금의 귀환이다. 조만간 금이 나르샤할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유가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네, 4개월째 이 가격대, 지금 얼마냐, 80달러에서 70달러 고그 사이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세력들은 이걸 덜 빼기가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 자, 그래서 지금 기준선에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방향성이 중요하죠. 왜요? 이것도 올라가면 연준 머리 막 쥐어 뜯어야 돼요. 완전히 파월 할아버지의 대머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도 지어 뜯어 갖고, 예.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파월 할아버지 대머리다? 그러면, 아, 유가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달러 볼까요? 달러. 딸라. 자, 달러는 왜 지금이 중요한 자리냐. 여기 고점. 자, 여기 고점. 네. 아주 재밌는 현상이. 고점, 고점, 지금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죠. 지금 보, 보면. 그죠? 자, 저항, 저항, 저항 밀렸다가 돌파 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103이 지지가 되면, 네. 다음 달도 그렇고, 그 다음 달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 자, 지금, 조정 살짝 또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올라가다가 쌍봉 만들 가능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월봉?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요.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맞고, 어, RSI, MACD, mfi 예, 아직까지는 확실한 바닥 신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후행스 팬이 지금 조만간 뚫을 예정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주식이 더 빠진다 라면 후행스 팬이 뚫고 내려올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잘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점 형태는 일부 맞지만 4개월 동안 행보했지만 안 좋은 상황들이 엮이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추세는. 하락 추세. 필라델피아를 볼까요?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자 후행 스팬 여기 있죠. 붙었어요. 그러면 다음 달 1월, 2월 달 상황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 죽었다고 다 복창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RSI도 보시면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습니다. 예. 많이 남았죠? RSI.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얼마냐면, 보시면 RSI가 38.90. 풍덩 빠져야 돼요. 3 0터로 예. 그래서, 어, 좀더 내려가겠네. 반도체. 그죠? 예. 그럼 좀더 내려가면 당연히 이 구름대 붕괴시키고, 한 1000선, 1500선 사이, 이 예, 사이에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상당 폭더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 하고 있고요. 네. 얘도 지표로서 RSI를 보시면 아직 좀 많이 남았죠. 요거.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우지수 보시면요. 어, 얘는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그냥 살짝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고점까지도 도전할 수 있어요. 네. 미친 척하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예,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됐다 해서 얘도 AB 파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다우 지수는 크게 뭐 조금만 참고하시고요. 어,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S&P 500이죠. 어, 얘도 확실하게 지금 하락 추세. RSI도 보시고요. 네. 자, 얘도 RSI 한번 볼까요? 음. 아, RSI를 좀 볼까요? RSI. 아직 골드는안 났죠? 자, 여기가 100이죠. 100 여기 마이너스 72죠. 앞으로 마이너스 한30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예. 그 동안의 지표들을 보면 요거만큼 내려가고 얘는 더 내려갔네, 그죠? 예. 아직 많이 남았다. LRS. 그 다음에 여기 RSI를 보시면 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죠? 예. 풍덩. 어. 풍덩이 남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어, 기준선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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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스페인이 이렇게 뚫고 예, 내려오면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예, 딱 지표를 보시다시피, 자, 나스닥은 상세 분석을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이에요. 다시, 가장 위험한 게입니다 기준선 전환선 한참 밑에 있고요. 지금 1 4 9 7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수편 여기 캔들 밑에 있어요. 본격적인 하락으로 갈것 같고요. 여기서 구름대 지지는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붕괴될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00, 500. 자, 뭐 비슷하긴 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중요한 거는, 자, 지표들도 잘 확인하시고요. 자, RSI는 지금 풍덩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풍덩, 풍덩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얘도 한참 머물다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잘 보시고, 어, 특히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MFI입니다. MFI, 예. 얘는 아직 자금이 덜빠졌어요 MFI 38.78, 20까지 내려와야 돼요. 보이시죠? 이거 리먼 낙한 법을 여기 대부자 사태 예, 보이시죠? 이거 자금이 빠져야 예,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금이 자금을 빼라 빨리.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방법은 완전히 예, 금리를 파올리든가 뭐 아무튼 세게 얘기하겠죠. 예,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이제 확실하게 캔들 밑으로 내려옴으로써 후행스팬이 대세 하락으로. 완벽하게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AB, 그 다음에 C파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자, 만 88이죠. 저점이.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 스팬 캔들 밑에 있죠. 계속해서 하락으로 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박스권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거 박스권이지만, 네, 이 박스 하단인 여기 저점을 만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급락도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예, 그죠? 예,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을 보면, 네, 저점은 이탈 안 했지만, 네. 지금 구름대 밑에 네.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펙 캔들 밑에.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바닥은 조금 많이 남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앞으로 고민은 뭐냐. 네, 이런 고민을 해야죠. 잠깐 좀 보시면.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종목인데, 나스닥 100종목, s p 5 0 0 종목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언제 턴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갖고요 오늘은 요거는 조금 스킵을 하고 어, 다음 주 12월 말쯤 네 31일 그때 요거 한번 라이브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죠 음,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들의 흐름 네 괜찮은 애들도 막 튀고 있어 이거는 다우기 때문에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 많은데,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보시면 상당히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어, 좋은 애들도 많네.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네, 나스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네, 이번 주 영상 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대사는 네,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대산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후원 감사 드리고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토일 요 오후 잘 보내시고,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